인생이 된 듯한 기분으로 뭐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힘내시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진짜 힘내시고 저희의 멘트가 어떻게 좀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 공부하시는 것들이 다그 뜻이 볼때다 나올 거예요. 지금 영어하고 계시죠? 그거 예, 2번 문제 나옵니다. 거기서 4번을 찍으시면 될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거 저 별표 3개고요. 예. 예. 아무튼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미 씨도 수능이 다가오는 지금 제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D-Day가 다가올수록 공부가 더한대요. 시간아, 멈춰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느긋하게 네. 난할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그럼요. 네, 마음이 조급해도 어차피 다가오고, 여유를 가져도 다가오고, 똑같이 다가오는 거니까. 네. 네. 서예인 씨, 군대 간 친구한테 편지는 진짜 큰가 봐요. 2장 써서 보냈는데 4장 꽉 채워서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글쓰기 솜씨가 늘어서 올까요? 군대 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네. 같은 동료들끼리 네. 그리고 부참들끼리 편지가 또 얼마나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은근 또 이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하면 또 속상하고 그렇대요. 그렇죠. 0520님도 우리 아들 허세정 내일이 입대한 지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휴가 나온다며 잘하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데 잘 있다가 휴가 때 보자. 화이팅! 아우,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괜찮을래나 이런 걱정 그쵸. 많이 하실 텐데, 이제 100일 지나고 뭐 상병되고 병장되고 그러면은, 왔냐?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는 좀 마음 좀 편하게 좀 녹으셨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허태현 씨, 우대중 씨, 김성기 씨, 최송희 씨, 9068님, 7533님, 4147님, 9039님, 7833님, 6804님입니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죠. 네, 정답은 노고단이었습니다. 노고단. 네, 지리산 노고단. 김성자 씨께서 정답은 노고단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애야겠습니다. 그럼요. 예, 항상 조심해야죠. 예, 특히 겨울철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네, 한우 받으실 분의 사연도 도착했네요. 신명희 씨입니다. 다음 달 딸이 연합고사를 보는데 원하는 학교에 찹쌀떡같이 떡하니 붙었으면 해요. 학원 힘 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높은 내신 점수 받은 딸애가 너무 기특하네요. 이달 계획표도 다 짜놨고요. 짬짬이 TV를 보거나 노래도 듣는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애라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집에선 분위기 메이커 노릇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딸이 너무 예쁘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고등학교에 합격하길 두 분이 응원 좀 해주세요. 수민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네, 우리 신명희 씨의 따님 되시는 수민 양께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드리는 한국인의 힘, 우리 한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끝곡 띄워드릴 차례죠. 네. 더 스크립트의 Nothing 이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